즐거운 과학 시간 실력을 키워서 한 걸음씩 위로 수리생 문진 선생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대였더라. 식물의 한 자리 그리고 여식물의 생김새, 그렇죠,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식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식물들, 각 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뿌리, 줄기, 잎. 구조와 하는 일 알아보자고요. 어? 뿌리, 줄기, 잎.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뿌리, 줄기, 잎 말고 또 뭐가 남았죠? 꽃이랑 열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꽃과 열매, 꽃과 열매의 구조 그리고 하는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내용 살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르는 말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집중합시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요. 오늘도 역시 신기한 이야기거리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 이거 알아요? 꽃은 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큰데도 줄기랑 잎이 없대요. 진짜? 자, 어떤 꽃인지 우리 함께 보고 올까요? 보르네오 섬 열대우림의 깊은 곳. 어두침침한 숲바닥에 놀라운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단일꽃을 피우는 라플레시아입니다. 꽃이 아주 발달해서 속시식물 중에서도 가장 알아보기 쉽지요. 라플레시아는 지름이 1m에 달하고 무게는 10kg이 넘습니다. 꽃이 다 피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죠. 살아가는 방식은 영악합니다. 줄기나 잎이 없는 이 꽃은 주변의 덩굴 식물의 기생에 양분을 섭취하고 꽃을 피웁니다. 라플레시아는 3일에서 일주일 꽃을 피우는데 그 안에 종족 번식이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플레시아는 생선이 썩는 듯한 지독한 냄새를 피워서 시체꽃이란 별명이 붙었죠. 이 냄새는 썩은 물질을 찾아다니는 파리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냄새를 쫓아 날아든 파리는 먹이를 먹는 사이 꽃가루를 묻혀 다른 꽃으로 배달을 합니다. 파리의 도움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와, 역시 신기해, 그쵸? 자, 이렇게 신기한 식물들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요, 뿌리, 줄기, 잎부터 살펴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뿌리. 맞아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자, 뿌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지지작용을 해요. 지지작용? 지지지지각 아니고요. 자, 내 몸을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지입니다. 자, 식물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잘 움직여간다, 기어다닌다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식물체를 지탱해주는 것,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뿌리의 두 번째 기능, 어떤 작용을 할까요? 뿌리는요, 흡수합니다. 땅 속에 있는 여러 물들, 땅 속에 있는 물들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여러 물, 말이 좀 이상했네. 그쵸? 자,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있는요, 물에 녹아있는 영양분도 함께 빨아들여서 식물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광합성에도 바로 이 물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 물, 이제 필요 없어.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뿌리는 이런 일을 한다. 저장작용합니다. 오잉. 저장작용은 또 뭐야? 모아둔다는 거죠. 양분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어. 이거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고. 이거 모아둬야겠다. 자, 그것이 바로 저장작용 되겠어요. 어떤 것들 있지?
그거 무 맞아요. 그리고 고구마 맞습니다. 그리고요 보자 당근 그래요. 당근 역시 뿌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근을 이렇게 쭉 잘라서 먹어보거나 살펴보면요 선생님 어떤 부분은 좀 달콤하고 어떤 부분은 맛이 이상해 좀 밍밍해요 느낄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자 물이 지나가는 통로도 있고 물을 쫙 흡수하니까 그쵸? 양분을 저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그러면 저요 감자는요?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이제 그럼 뿌리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줄기로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줄기로 고고고! 자,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줄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줄기의 겉모양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줄기, 일단 보니까요. 식물 줄기의 겉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껍질이 있네. 맞아요. 껍질이 있더라. 왜 껍질 있는 거야? 껍질 있는 이유,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추위나 더위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곤충의 침입을 막아주는 보호기능 하더라. 그렇군요. 껍질은 보호기능을 하는 거였어. 마디가 막 반복되고 있던데요. 마디가 반복되는 건 무엇 때문에? 자, 식물을 지탱해주고요. 그곳에 잎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지지작용합니다. 아하, 뿌리처럼 줄기도 지지작용을 하는구나. 으흠, 그렇죠? 자, 줄기에 잎이 붙어 있는 건 역시 줄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줄기가 있으니까 뿌리에서 줄기를 지나 잎까지 물, 영양분 보내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뿌리와 잎을 연결해주는 역할 역시 줄기가 하는 거랍니다. 그렇구나.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렇다면 식물 줄기는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은 뭔가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자, 여기 식물을 보니까요.